연패 생겼네. 변호사 우영우. 좋냐? 사진 한 방 찍어줘? 기념으로? 뭐야? 왜 화가 났어? 좀 웃어보지? 뭘, 명패 생겼네. 변호사 우영우. 좋냐? 사진 한 방 찍어줘? 기념으로? 뭐야? 왜 화가 났어? 좀 웃어보지? 여보세요? 우영우 변호사, 지금 내 방으로 오세요. 네. 사진은 다음에? 사진은 다음에. 여보세요? 우영우 변호사, 지금 내 방으로 오세요. 네. 사진은 다음에? 사진은 다음에. 네, 들어와요. 네, 들어와요. 우리 아들이지만 흠잡을 데 없는 애였습니다. 우리 아들이지만 흠잡을 데 없는 애였습니다. 저희가 작은 아드님을 만나봐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작은 아드님을 만나봐도 되겠습니까? 아, 이놈의 엘베가 좀만 빨리 와도 우리 점심시간 10분은 더 생길 텐데. 그러게요. 오늘 점심 뭔지 알아요? 제육볶음? 응? 맞다. 아, 이놈의 엘베가 좀만 빨리 와도 우리 점심시간 10분은 더 생길 텐데. 그러게요. 오늘 점심 뭔지 알아요? 제육볶음? 응? 맞다. 응? 맞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왔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도시락 싸오시는 줄 알았으면 먼저 와서 배식 받아 놓을 걸. 다음부터는 좀 더 늦게 나오세요. 아, 도시락 싸오시는 줄 알았으면 먼저 와서 배식 받아 놓을 걸. 다음부터는 좀 더 늦게 나오세요. 좀 더 늦게라면 정확히 얼마나 늦게 말씀입니까? 한 10분 정도? 네. 좀 더 늦게라면 정확히 얼마나 늦게 말씀입니까? 한 10분 정도? 네. 우리가 17층에서 일을 하고 지하 1층에서 점심을 먹을 때 고래는 울산 앞바다에서 먹이를 먹고 일본 서해안에서 잠을 잡니다. 고래한테는 울산 앞바다가 주방, 일본 서해안이 침실인 셈이죠. 우리가 17층에서 일을 하고 지하 1층에서 점심을 먹을 때 고래는 울산 앞바다에서 먹이를 먹고 일본 서해안에서 잠을 잡니다. 고래한테는 울산 앞바다가 주방, 일본 서해안이 침실인 셈이죠. 아니, 준호 얼굴이 싫어하는 표정이 아니잖아요. 아니, 준호 얼굴이 싫어하는 표정이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오셨어요. 아니, 그러게,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러게,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겁니까? 뭐야, 웬일이에요? 이 아파트 살아요? 아니야, 일하러 왔어. 아, 일이요? 무슨 일? 뭐야, 웬일이에요? 이 아파트 살아요? 아니야, 일하러 왔어. 아, 일이요? 무슨 일? 이 방 보면 심란해서 문을 계속 닫아놨어요. 물건들이 그대로 있을 텐데 도움되는 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네. 저희들끼리 한번 봐도 될까요? 뭔가 찾으면 말씀드릴게요. 이 방 보면 심란해서 문을 계속 닫아놨어요. 물건들이 그대로 있을 텐데 도움되는 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네. 저희들끼리 한번 봐도 될까요? 뭔가 찾으면 말씀드릴게요. 이거 혹시 포장해 줄 수 있나요? 선물할 건데. 네. 감사합니다. 이거 혹시 포장해 줄 수 있나요? 선물할 건데. 네. 감사합니다. 생각해 봤는데요.
생각해봤는데요. 바닷속을 날아 빌보드로 가자 느낌이 달라 기분이 좋아 작은 날개로 하늘 위를 헤엄 내가 제일 최고 1위 할 거예요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펭수. 남극팽의 빼어날수 이렇게 빼어날 수가 없어. 나는 펭귄, 황제 펭귄, 펭귄 중의 캡틴. 빌보드를 향해 행진. 빌보드로 가자. 느낌이 달라. 기분이 좋아. 작은 날개로 하늘 위를 헤엄. 내가 제일 최고. 1위 할 거예요. 나는 수록 고배지듯 신비한 펭수 사랑하는 마음 나눠 베푸는 땡큐 펭귄의 날 is all day 생주 is birthday 꼴등은 없다 봐도 도전하면 돼 웃음 부신 눈빛 손이 올라가면 왜 행진 행진 캡틴 펭귄 자신감 넘치는 남극의 린저 I-A-N-T-P-E-N-G-S-O-O G-I-A-N-T-P-E-N-G-S-O-O G-I-A-N-T P-E-N-G-S-O-O G-I-A-N-T P-E-N-G